누가 안 데리고 온대? 근데 일이라는 게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고 작전이 필요한 건데. 더 이상 못 기다려요. 승표 엄마도 곧 들어오고 상견례도 해야 하니까 일주일 안으로 해결 보세요. 야, 덕수야! 너!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, 정말. 선수만을 어떻게 데리고 오지? 자고 있을 때 날짜가 뭐, 깨면 또안 오겠지. 아휴, 이거 아무래도 머리 하나 가지고는 부족해. 두 개는 있어야지. 이 중요한 순간에 누가 전화질이야. 네, 사장님. 민 변호사, 내 딸 덕희가 나를 자꾸 이렇게 협박을 해서 내가 어찌 할 줄을 모르겠네. 작은 사모님이요? 그래. 서서방을 집으로 데려다 놓지 않으면은 나하고 우리 옥분이하고 연애관계를 허문자한테 낱낱이 다 그냥 꽈 바치겠다고 저렇게 으름장을 놓는다네. 나는 어쩌면 좋겠는가. 예? 아유, 이건 대형 사건이네요. 예, 자네 말이지. 우리 옥분이 며느리 친구하고 친한가? 아이, 그럼요. 정진봉 그 여자는 제 매력에서 지금 허우적대느라고 제 말이면 아주 껍벅 죽습니다. 그래? 그렇다면 그 잘 됐네. 요, 우리 옥분이 며느리 친구를 시켜서 그 백일홍한테 좀 설득 좀 해달라고 그래. 우리 아이가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집으로 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? 그렇게 설득해달라고 부탁 좀 해. 응? 야, 역시 사장님 생각은 훌륭하십니다.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 사위의 행복을 뺏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좀 양심이 끓이긴 하는데 어쩌겠나? 나는 이제 뭐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사위는 뭐 어떻게 뭐 장유 유서의 도리를 지켜야지, 안 그런가? 아, 그럼요. 아, 동방예의지국에서 사위된 도리로 아,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? 자네, 요것만은 꼭 좀 제대로 좀 잘 좀 해주게 부탁하네, 어? 예? 야, 이거 일단 큰 소리는 쳐놨는데 이거 제대로 맥힐지 모르겠네, 이거. 예, 차 타는 솜씨가 없어서 이룡 씨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. 고마워요, 검색장님. 맛있는데요? 아마추어 솜씨 같지가 않아요. 저기 다른 게 아니고 저희 가구를 미주 쪽으로 수출해보면 어떻겠냐고 바이어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. 사장님하고 상의 좀 해보려고요. 아, 그래요? 어디? 야, 이거 좋은 기회네요. 네? 아, 저 근데 저 에이스 디자인 쪽하고 일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괜찮겠어요? 아무래도 그쪽은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 선모순 같은 생김새하며 땡땡거리는 말씨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. 아이, 깜짝이야. 아, 이게 무슨 소리야? 동네 도둑이라도 들어서 경찰차라도 온 거. 맞다! 경찰서! 정말 웬일이니? 그래, 내가 분명히 어디서 봤다 싶었지. 아이고, 답답하던 게 이제 뻥 뚫리는 기분인데. 그럼 이 영감이 그 동네까지 가서 그런 건 서서방 바람 피운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을까? 아니지. 아,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게 해결이 안 나네. 낮은 점점 짧아지고 밤은 사정없이 길어지는데 우리 옥분이 걱정 때문에 이 밤은 더더욱이나 기네. 옥분이, 아이고, 수학에 이 양반이 왜 대갱 끌어안고 뭐 하는 거요, 대낮에? 아유, 참나. 여보. 저, 당신 경찰서 끌려갔을 때 말이야. 누구?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, 그 경찰서 안에서 봤던 그 여자가 서서방 바람 피는 그 친구, 어?
그 백가솜씨 그 여자도 그만. 아, 나는 그냥 그건 몰라. 아, 나는 백가솜이니 뭐니 난 당신이 말하기 전에는 그 이름 나는 절대 듣도 보지도 못했어. 난 그래도 나는 거기는 어떻게 내가 정신이 빠져가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만났는지 난 전혀 기억도 안 나. 정말 모르는 거야? 아니, 서서방 바람 피는 것 때문에 당신이 그냥 분김에 거기 가갖고 해코자라든가 아니었고? 아니, 내가 미쳤나? 아니, 서서방 바람 피는 내가 그 일에 뭐 때문에 거기를 가? 이 양반이 왜 성질을 내고 그래? 아니, 하도 이상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. 당신이 이렇게 끌어안으려던 그 아이가 왜 해필이면 서서방 바람피는 그 친구 딸이냐고. 아니,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? 나는 사실, 나는 그치도 보이도 못했다니까. 난 전혀 기억이 없어. 난 나가, 난 이렇게 잠이나 잘 테니까. 아이고, 아이고. 정말, 아이고.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지, 피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. 아이, 그러고. 밤도 긴데, 왜 대낮부터 낮잠을 자고 그래? 아이고. 아, 나는 낮잠을 자든지, 해장잠을 자든지, 무슨 상관이야, 가서 나가기나 해. 아이고, 보기 싫어. 떼떼거리는 사람이 여기 또 있구만. 그러니까 이걸 다 어떻게 알았을까? 아이고, 이거 하루하루가 완전히 이거 살얼음판이네. 저러다가 정말 할망구가 그걸 또 찾아간다면 어떡하지? 백일홍 사장 좀 만나려고 왔습니다. 공방에 갔더니 여기 갔다고 했어요. 백 사장, 방금 전에 막 떠났는데. 알겠습니다. 그만 가보겠습니다. 아유, 재수없게 진짜. 저런 놈은 우리 일용이 있는 곁에 그냥 알짱도 못하게 아주 손을 봐줘야 되는데. 에이. 여기까지 왜 또 온 거예요? 몰라서 묻습니까? 난 그쪽이랑 볼 일 없다고 했잖아요. 그만 돌아가요. 이봐요, 백일홍 씨. 당신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.